사와디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와디 태국어 문자 강좌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이 과정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많이 망설이기도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태국어 문자는 일단 이제 영어나 다른 뭐 일본어라든지 그런 기타 외국어보다도 좀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자 자체가 글자로 안 보이자 처음엔 굉장히 그림 같기도 하고 이게 뭐 꼬불한 글씨인데 이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위아래인지도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태국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띄어쓰기도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예, 문장이 계속 뭐 위에 뭐한 이제 전체 뭐 여러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뭐 마침표로 해서 끊어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문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태국어를 공부를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고 또 이제 다른 강좌 사와디의 다른 여러 가지 강좌가 있죠. 다른 회화 강좌라든지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같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어차피 이제 태국어를 저희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선택을 하셔서 강좌를 신청을 하신 거니까 같이 문자를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회화만 하신다고 하면 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회화 공부만 하게 된다고 하면 글자를 모르는 상태니까 저희가 이제 들리는 말, 귀로 들리는 이제 말이라든지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말을 회화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응용폭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중에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를 해서 문자를 정복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저도 태국어 글자를 태국 원서죠. 원서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어디가 위인지 책을 거꾸로 들고 봤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렇게 이제 태국어가 조금 이렇게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시간부터 저하고 이제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자음부터 해서 그쵸? 자음부터 모음 뭐 그다음에 성조 부분까지 해서 아울러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 웬만한 문장 정도는 읽으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사와디 태국어 문자의 첫 시간으로서 자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자음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태국어의 특징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태국어의 특징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 그 중에 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요.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만 모아봤습니다. 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태국어는요, 고리버로 어형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세요. 하다라는 기본어를 가지고요. 했다. 했는데, 해서, 하면, 할 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형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부를, 이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렇게 바뀌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 없이 이제 말을 일상생활에서 쓰게 되지만 이제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말이 그 기본형이 되는 이 말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규칙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을 한다고 하는데 태국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태국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어는 어형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그 문장이 어떤 단어가 문장 내에서요, 어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뿐이죠. 또 이게 말의 형태가 글씨 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접두사라든지 아니면 뭐 조동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씀으로써 이제 시제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의미 변화도 뭐될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태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하나씩 알아가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시간에서는 일단은 여기서 태국어는 어형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 일단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기본 문형은 영어와 비슷하나 거의 모든 수식어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보세요.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는 그쵸? 주어, 나는, 목적어, 밥을, 먹는다, 동사.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가 되지만, 영어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는, 그쵸? I라고 할수 있겠죠? 뭐, 먹는다? 뭐, eat 할 수도 있고요. 뭐, 밥을? 뭐, 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주어가 나오고, 그쵸?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기본 어형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태국어도 마찬가지로요. 디찬, 여성의 경우에 디찬을 쓰죠. 남자의 경우에는 1인칭 대명사가 바로 봄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라고 제가 남자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봄 먹습니다. 낀 밥을 카오 이런 식으로 해서 봄낀 카오 하게 되면 나는 먹는다 밥을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주어 태국어의 기본 문형 자체는 주어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식 부사라든지 수식구 등이 뒤에 붙는 것이죠. 만약에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주어에서 빼버리고 바로 동사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다지만 밥을 먹어요 라고 하게 될 경우에요. 낀 카오, 낀 먹는다, 카오 밥. 그렇게 해서 항상 주어 있으면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위치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다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면요. 태국어는 다섯 개의 성조가 있으며, 그렇죠. 다섯 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 부분 때문에 태국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회화 공부했었을 때도 그 성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발음이지만, 그쵸? 같은 발음이지만 성조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바로 태국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으로 쓴 거지만, 성조가 잘못되면 다른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글라이, 같은 글라이인데요. 글라이, 평소형으로 글라이 했을 경우에는 멀다가 되지만, 이성으로요, 글라이, 글라이 하게 되면 가깝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가까워요. 집이 회사하고 가까워요.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글라이를 썼는데, 그죠? 잘못해서 이성으로 글라이 해버리게 되면 가깝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국어 뭐 공부를 하실 때 회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태국어 문자를 공부하면서 성조 부분도 같이 짚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조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섯 개의 성조라고 해서 보통 평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성조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예문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예문들은 그냥 이렇게 예문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뭐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요. 여기서 드는 예문들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예문들이에요. 그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단어장에다가 좀 기입을 따로 하셔가지고요. 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번 그 차이를 좀 살펴볼게요. 성조의 차이를요. 사성으로. 같은 수어이죠. 같은 수어의 수어이지만 사성으로 수어이 하게 되면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때, 예뻐요라고 했을 때는 소아이라고 사성으로 발음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쵸? 일성으로도 소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성으로 소아이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면 재수없다. 재수없어. 그 사람은 재수없어라고 할 때 그런 재수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뜻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이쁘다라고 칭찬을 해주려고 소아이 해줬는데, 그쵸? 잘못 발음이 되면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의미가 왜곡돼서 화를 낼수 있겠죠, 상대방이. 그래서 이렇게 성조가 중요합니다. 다시 사성으로 소아이 하게 되면, 그렇죠? 아름답다, 이쁘다. 일성으로 소아이, 소아이 해버리면 재수없어요. 그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고요. 밑에 카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 세 개 다. 쪼르르 카오 카오 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조가 다르죠. 네, 앞에 있는 사성에 카오 하게 되면요. 하얗다 흰색 할때 보통 뭐 얼굴이 하얘요 아니면 흰색 옷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카오라고 해줍니다. 사성으로 카오 하게 되면 하얗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일성으로 가오, 가오 하게 되면 뉴스, 소식 이런 의미가 있죠. 네, 보통 뉴스 시간 뭐 그럴 때 뉴스, 예, 그럴 때 가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으로요. 카오, 카오 하게 되면요. 쌀 또는 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쵸? 의미가 굉장히 틀려지죠. 같은 가오지만, 그쵸? 가오냐, 가오냐, 카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바로 태국어입니다. 네. 이게 또 태국의 묘미라고도 할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거 이제 또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가면서 또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태국어의 그 성조, 그죠? 태국어는 성조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조 관련해서 여기서는 뭐 성조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태국의 성조 총 5개 있다고 했죠. 예, 평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 그렇게 있습니다. 평성은 말씀드린 대로 그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쭉 끊어지는 느낌으로 마 하게 되면 평성. 예, 보통 평성으로 마 하게 되면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come과 같죠? 어디에서 오다라고 할 때, ma가 됩니다. 일상으로요, ma 하게 되면, 이건 의미는 없어요. 그냥 성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쓴 거죠? ma, 일상입니다. 이성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느낌이죠? ma. 그렇죠? 삼성은 밑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ma. 예. 삼성으로 ma 할 경우에는요, 예, 말이란 뜻이 있습니다. 동물 말을 의미합니다. 예. 사성의 경우에는 발음을 밑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느낌으로 마. 예. 사성의 마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요. 네, 예, 개, 동물 멍멍이 있죠? 강아지. 예,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말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예, 개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조의 차이가 있다. 의미도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태국어다. 정도로 해서 태국의 특징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태국어의 자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어의 자음 총 44자예요. 그중에 이제 지금 두 자는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총 42자의 자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한국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세요. 어우, 이거를 언제다, 어느 세월에다 공부를 하냐라는 걱정 때문에 예, 이제 문자 공부를 선뜻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 사실이죠. 예. 야, 근데 이제 너무 뭐 멀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못해요. 예, 끝까지 못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예,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이제 예, 태국어 공부 시작, 문자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고 예, 힘들지는 않다라는 점,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태국어의 자음 44개 중에서 오늘 한 10개 정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그 표를 보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자음 부분이 있죠. 이거는 태국어의 글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음은 태국어의 글자를 의미를 하고요. 이제 옆에 음가라고 나옵니다. 음가는 이 자음이 예, 발음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 발음을 갖다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K라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한국어 음가로 해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따로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첫 번째에 나오는 태국어의 총 44개의 자음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자음이 이 꺽가이라는 자음인데요. 이 자음의 음가는 바로 K. 우리나라 발음으로 뭐 생각을 해보면 쌍기역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음가는요, 초자음의 음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 초자음은 또 뭐야?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글자가 만들어지는 게요, 자음과 모음이 있을 수 있고요. 자음, 모음, 자음. 마지막 자음은 받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면, 그쵸? 가는 자음과 모음만, 예,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자음이고요. 또, 자음, 모음, 자음. 각이라는 글자는, 그렇죠. 밑에 있는 기역은 뭡니까? 종자음, 받침자음인 거고요. 앞에 쓰인 이런 자음들이 바로 초자음이라는 거죠. 앞에 나온 자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자음 음가만 말씀드릴 겁니다. 앞에, 그러니까 모음 앞에, 자음과 모음만 결합된 상태에서 쓰였을 때의 그 음가가 뭐냐라는 거죠. 예.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아무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매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린 음가만 우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음의 음가는 바로 쌍기역이라는 겁니다. 이 자음을 읽어주실 때는 꺽가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꺽가이라고 했는데요. 꺼는 바로 이 자음의 음가를 의미해요. 뒤에 있는 까이는 뭐냐 했을 때는요. 이 자음과 어떤 모음이 여기서는 아이죠. 예. 쌍기역 발음과, 네. 쌍기역 발음과 지워볼게요. 이 자음의 음가인 쌍기역 발음과 모음 아이가 결합해서 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을 공부하면서요. 하나의 또뭐 낱말, 그죠? 예, 낱말까지 한 단어까지 한 가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음을 공부하실 때는 꺽뭐꺽뭐앞 이제 또 다음들이 나오지만 꺽꺽꺽꺽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우진 않아요. 왜냐면 같은 음가로 중복된 자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발음 나는 그 단어까지 꺼까이라는 식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의미까지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자음 보면 꺼까이라고 했습니다. 자음을 어떻게 쓰는지 방법도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 쓰기 공부하실 때 어떻게 쓰는지 또 같이 유의해서 보시고 그대로 쓰셔야 되겠죠?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꺾어졌다가 올라갑니다. 그쵸? 꺼까입니다. 까이. 마치 닭 옆모습까지 아세요? 닭 머리 옆모습. 그렇죠?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꺽가인데 까이는 닭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꺽, 까이. 꺽, 아, 잘못 썼네요. 예. 다시, 꺽, 까이. 이런 식으로. 외우실 때도 꺽, 까이. 꺽, 까이. 성조 표시되어 있죠? 평성, 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꺽, 까이라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자음이었고요. 두 번째 자음 볼까요? 이번에는 거카이, 거카이, 그렇죠? 거카이. 카이는 예, 가이는 여기서 카이는 이거죠, 의미죠? 계란 또는 알을 의미합니다. 보통 계란 얘기할 때 카이라고 합니다. 태국어로요. 거카이. 태국어에서요, 동그라미가 나오는 부분은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가 나오는 글자는 동그라미부터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카이 한번 써보겠습니다만 따라서 써보시죠. 동그라미부터 해서 굴려주고요. 이런 식으로요. 글자 조금 틀려요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문체, 글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 정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거카의 음가는 뭡니까? 예.
거, 가에. 예, 지금 꺼라고 되어 있는데 꺼가 아니라 거죠. 거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거, 가에.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거, 가에. 예. 여러 번 쓰시면 반복되면, 예. 쓰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거쿠엇입니다. 거쿠엇. 이 자는요,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는 쓰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글자가 있구나. 태국어의 자음 중에 이런 글자가 있구나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쿠엇. 거쿠엇 하면 병, 물병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뭐한번 정도 써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아까 거카이와 비슷한데요. 한번 굴려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거, 구원. 이렇게 쓰는 거죠. 이 글자는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요하게 이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자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자음 보시면, 예, 커콰이죠. 커콰이. 커콰이. 콰이. 물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물 물소. 한국에는 없지만 태국에는 물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콰이는 바로 물소다 보시면 되겠고요. 커콰이입니다. 한번 쓰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부터 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조금 틀려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씁니다. 글씨체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그래서 예, 그렇게 비슷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같이 써볼까요? 커콰이. 커콰이. 예,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콰에서 물소다. 이것의 음가는 뭐라고요? 키역이다. 음가가 중요한 거예요. 음가가. 그렇죠? 이 자음을 딱 봤을 때 이것의 자음의 음가가 뭔가. 이 음가에 따라서 글씨를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자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자음 보면요. 커콘 나왔습니다. 이 글자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번 이런 글자가 있구나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동그라미부터 해서 한번 꺾어주고 내려옵니다. 아까 커콰이랑 비슷하죠? 커콰이. 그죠? 이거는 커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가 키역이다. 하지만 지금 사용되지 않습니다. 콘 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콘 쓰고 있는데 왜이 글자 안 나오죠? 하실 수 있는데요. 이콘쓸 때는 이 커콰 이 커콘을 가지고 쓰지 않고요. 아까 커콰에 나온 자음을 가지고 대신해서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커콘이라는 예, 자음이 있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자음은요. 거락항입니다. 거락항. 커락항. 락항 하면 종이에요. 보통 종을 치다 할때그 종입니다. 쓰는 방법 한번 보시면요. 여기 동그라미 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좀 처음에는 쓴다는 표현보다는 좀 그린다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꾸 또 쓰다 버릇하면, 예, 자꾸 쓰는 연습을 해 보시면 쓰실 수 있으시게 돼요. 예, 걸락항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응어웅 나왔습니다. 응어웅우 발음 좀 희한하죠, 이게? 응어웅우라고 했을 때 뱀이란 뜻이 있고요. 이 음가는 바로 응어가 바로 이 음가가 되는 거죠. 쓰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부터 해서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에서 꺾어줍니다. 옷핏 모양 좀 비슷하죠? 응어, 응우, 뱀이란 뜻이 있습니다. 응우 하게 되면 응어, 응우 평성입니다. 다음 자음 보시면요. 쩌짠 나왔네요. 쩌짠. 짠 하게 되면 접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짠, 쩌짠. 이 음가는 바로 쌍지읒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음가로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요. 동그라미부터 시작하신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쩌짠입니다. 쩌짠. 항상 글씨 쓰실 때요. 같이 읽으시면서 쓰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쩌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서. 그죠? 발음 한번 해보시면서. 그렇게 하는 게더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칭입니다. 칭함에 되면 태국의 앞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쓰는 방법만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부터 해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그쵸?
처칭 음가 뭐예요? 치읓 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칭. 한번 더. 처칭.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음 장 볼게요. 예, 5번 시간 마지막 장인데요. 처창. 창. 코끼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끼리 창입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부터 해서요. 이렇게 해서 굴려줘서 이렇게. 창입니다. 처창. 음가 뭡니까? 마찬가지로 치읓 음가죠. 아까 좀 전에 저칭도 치읓 음가, 그죠? 이번에 저창도 치읓 음가. 이렇게 음가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처처처 뭐 꺼꺼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까지 단어까지 같이 저칭, 저창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동그라미부터 해서 내려와서 붙여주고 올려줍니다. 저창. 다시 한번. 저창.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번 시간에 그 태국어의 특징 간략하게 살펴보고 태국어의 자음 총 44개의 자음 중에서 10개 정도 공부를 해봤는데요. 처음이라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또 태국어의 나머지 자음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그 어떤 식으로 쓰는 거구나, 어떤 식으로 뭐 기억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좀 요령을 좀 터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이제 그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는 부분들을 따로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쵸? 따로 메모를 해보셨다가 그걸 따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태국어 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